자, 보도록 할게요. 2단원이에요. 지구계라는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지구계 볼게요. 지구계가 뭐냐? 계의 정의가 있네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이에요. 뭐? 지들끼리? 상호작 영향을 주고 받아? 지구계가 먼저 볼게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지구계가 있네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계가 있어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있네요. 계가 있고 지구계가 있고 지구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알겠죠? 지구계의 구성 요소 볼게요. 다섯 개가 나왔죠? 그림도 다섯 개네요. 직권. 지구계 중 직권은 지구 표면, 지구 내부. 이 땅땡이를 얘기하는구나. 그지? 맞죠? 지구 표면과 대부분은 고체예요. 대부분이라는 단어 썼어요. 대부분은 고체예요. 고체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네요. 지구 환경에서 어때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계에서 가장 큰 부피라는 거네. 그지? 수권 볼게요. 대기 중에 수증기는 뭐에 포함돼요? 쓰세요. 대기 중에 수증기 여기다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너네들은 점 하나 더 찍고 대기 중에 수증기 여기다 쓰세요. 점 하나 더 찍고 대기 중에 수증기도 수권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구에 있는 물이 수권이에요. 수증기, 물.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빙하 등으로 이거 다 물이잖아요. 그죠? 빙하랑 지하수도 있네요. 주로 극지역에 있는 느리게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가 빙하예요. 우리 뭐 이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빙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이런 데도 빙하가 많아요. 여기에 빙하가 막 있고요. 여기에도 빙하가 되게 많아요. 물론 여기 남극 대륙이 있지, 밑에. 그지? 대륙은 아니고, 그지? 맞아? 여기 남극이 있잖아. 많은데, 여기랑 여기 많아요. 알겠죠? 볼까? 이런 거볼 때는 구글 지도를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반도? 반도잖아. 삼면이 바다잖아. 그지?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산맥.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알겠지? 여기 하얗게 보이잖아. 그지? 맞아? 요것은 노르웨이야, 여기가. 알겠죠? 여기는 스웨덴이고. 여기를 보면, 이게 다 빙하가 얼음땡이가 흘러가서 만들어 놓은 자국들이야. 커다란 이건 좀 녹았네, 그지? 맞지? 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되나?
그런 식으로 빙하가 이렇게 오 그지 눈 그러니까 되게 많은 빙하가 막 흘러다녀요. 잘 뜻대로 지도에서는 잘안 보인다. 패스 패스.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았어. 기권 볼게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해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졌고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기권이요. 기권은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죠.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그 다음에 우주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게 어디야? 기권이에요. 생물권 볼게요. 사람도 생물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생물권이라고 그래요. 지권에도 생물이 살고, 수권에도 생물이 살고, 하늘에도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지권, 수권, 기권에 살아요. 그 다음에 외권이 있어요. 기권의 바깥 영역에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해요. 외권이라고 그래요. 외권에는 태양, 달, 여러 행성이 존재해요. 얘네들도 지구의 영향을 줘요. 알겠죠?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합해서 지구계. 알겠죠? 과학에서 다루는 계를 볼게요. 지구계가 있었고 생태계가 있어요. 우리 생태계는 들어봤죠? 생태계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산, 소비자, 분해자, 자연환경, 여기 뭐라고 그래요? 생태계, 소화계가 있어요. 입, 소장, 위, 대장, 얘네들은 소화잖아요, 소화. 순환계, 심장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좀 틀리잖아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건 순환계, 소화계, 생태계, 또 지구계. 알겠지?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보도록 하자. 지구계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볼게요. 지구계의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생명활동, 그지? 우리, 식물들이 태양에너지 받고서 자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과 대기의 순환. 자, 바닷물이 증발해 태양에너지 때문에, 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또 땅에 내리고, 그지? 맞죠? 맞죠? 비가 돼서 내리고 또강 따라서 이렇게. 물이 어때요? 순환하죠? 뭐 때문에 순환하는 거야?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과 대기의 순환이에요, 대기에. 또 지표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지표도 변화하죠. 맞아요? 물 때문에 지표도 변화하고, 대기,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왜 불어? 태양 에너지 때문에 부는 거죠. 대류 현상. 따뜻한 데는 위로 올라가고, 그지? 차가운 건 밑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고, 그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에너지도 있어요. 우리 지구 내부에 들어가면 뜨끈뜨끈하죠? 외핵과 내핵이 있다라고 그랬죠? 멘틀도 있고, 그죠? 지각으로 돼 있어요. 안에는 뜨거운 용암 같은 게 있어요. 그죠? 화산 활동이나 지진을 일으키는 건 지구 내부의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이런 거. 자,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볼게요. 지구계 내에서는 물이 순환을 해요. 탄소와 같은 물질도 순환을 해요. 에너지가 함께 순환해요. 에너지가 함께 순환해요. 물의 순환부터 볼게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요. 물이 증발하겠죠? 그치, 증발해요. 여거는 바다는 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는 습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바다는 수권이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수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권이라 그랬어요. 아무튼 수권에서 기권 이쪽으로 그지? 이동을 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비나 눈이 되어 내려요. 지표에 내린 물은 지권을 변화시키지 생긴 거를 틀리게 해주잖아요. 여기에 이 말이 중요하네요. 물이 에너지와 함께 순환을 해요. 여기다 똑같이 쓰자. 강수에다가는 에너지 방출, 증발에다가는 에너지 흡수 해봅시다. 우리 손등에다 물 바르면 어떻게 되죠? 시원하죠? 에너지를 흡수해요, 증발을 할 때. 알았지? 맞아요? 대신 그 반대로 증발됐던 게 물이 돼가지고 되는 그 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물이 물에서 그 기체가 되는 거는 기화라고 그러죠. 이거는 액화가 될 거예요. 액화랑 기화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돼요. 요건 일단은 적어놔요. 나중에 암기하도록 하고. 강수는 에너지 방출. 증발은 에너지 흡수라고 적어 놓읍시다. 탄소의 순환. 기권의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생물권으로 우리 나뭇잎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뭐를 하지? 광합성 작용을 하죠. 맞아요? 이산화탄소 안에는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로 그지? 쓰잖아요. 맞아? 맞아? 틀려? 알고 있죠? 처음 듣는 거야? 아니죠. 기권의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기권에 있던 탄소가 그지? 기권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기권에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잖아요. 기권에 있던 탄소예요. 그죠? 이산화탄소 안에 탄소가 들었잖아요. 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으로 이 식물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물권이죠? 그죠? 식물은 생물권이죠? 맞아요? 기권에 있던 게 생물권으로 가요. 또 생물권으로 가서 만약에 이 낙엽이 물 타고 점점 바다로 간다라고 쳐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둥실둥실 떠서 바다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물에 녹지. 어떤 성분이 녹아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해수에 녹아서 수권으로 이동을 하겠죠. 맞아요? 기권에 있던 게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가서 그 생물이 또 수권으로 이동을 하고 또 해수 속에, 바닷물 속에 탄소는 또 쌓이면 뭐가 돼요? 쌓이면. 땅이 되잖아요. 그죠? 지권이 돼요. 지권이 돼요. 또 식물이 죽어서, 아까 이건 바다로 내려가는 거 하고, 이 식물이 죽어가지고 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맞아? 토양이 되면 탄소는 지권으로,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생물권에서 수권으로도 가고, 생물권에서 지권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죠? 또이 지권으로 갔다가, 이 식물이 지권으로 갔다가, 또 얘가, 우리 뭐, 수만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그, 뭐, 나무들이, 그지, 썩어가지고, 그지, 땅속에 잠겨서 석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화석연료가 되는 거예요. 생물권이었는데 화석연료가 된 거예요. 걔가 또 우리 퍼가지고 태우면 어떻게 돼요? 기권으로 가겠죠, 또. 그지? 기권으로 또 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린 탄소의 순환을 봤어요. 탄소의 순환. 원래 기권에 있던 게 나뭇잎으로 들어가고 광합성 때문에 걔가
흙이 돼서 직권이 될 수도 있고요. 개가 수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알겠죠? 또 해수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우리 물 속에는 산소도 녹을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도 녹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가 또 기권으로도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왔다 갔다 하지. 그지? 어려워요. 지구계에서의 상호작용 볼게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있는 거지. 그지? 맞아? 외권은 잘안 봤지만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해요. 지구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뭐가 순환해? 물질도 순환하고 에너지도 순환해요. 각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예를 볼게요. 수권과 기권을 볼게요. 어디 있어? 수권하고 기권. 여기 1번부터 볼게요. 수권과 기권 사이에는 그저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리죠. 이거 어디로 가요? 기권에 있던 게 수권으로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나 강에서 물이 증발해요. 바다나 강은 수권인데 수권에서 구름으로 만들어지는 건 기권으로 간다라는 거겠네요. 또 바닷물은 수권이잖아요. 수권이 증발하면 기권이잖아요. 또 응결해서 태풍도 만들어지죠. 그죠? 거대한 구름이잖아요. 열대성적이야. 태풍. 그지? 자. 수권과 생물권을 볼까요? 2번 수권과 생물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볼게요. 바다 수권이죠. 바다에는 해양 생물 생물권이죠. 그죠? 자, 수권과 직권 볼게요. 3번 수권과 직권. 수권과 직권 이쪽이에요. 바다 수권이죠. 바다에서 바닷물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뭔가가 퇴적물이 쌓여서 바다 밑에 계속 쌓이겠지, 그지? 그럼 걔가 결국은 뭐가 돼? 암석이 되지. 암석은 뭐예요? 직권이죠. 수권이 직권이 되네요. 파도는 수권이에요. 해안 절벽은 뭐야? 해안 절벽은 직권이죠. 그죠? 맞아? 직권을 계속 때려가지고 동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바다는 수권이에요. 지진의 일이 발생해요. 바다에서 지진이 생긴다라는 건 바다 밑에서, 바다 밑에도 여기 땅이 있잖아요. 그지? 이 땅에서 직권에서 생기는 거지 물에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물 밑에 직권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랑 직권과의 문제예요. 그죠? 수권과 직권. 흐르는 물 수권이에요. 지표를 바꿔요. 그죠? 지표를 바꿔요. 지표는 직권이죠. 그죠? 아, 뭐와 뭐, 무슨 건가, 무슨 건. 딱딱 알아야 돼요. 딱 구분해야 돼요. 아무거나 나와도. 생물권과 기권 볼게요. 요건 4번 갑니다. 생물권과 기권. 생물권과 기권? 생물권과 기권. 이거 4번, 요거. 식물. 뭐예요? 생물권이죠.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는 어디 있어? 기권이지? 그지? 맞아? 생물권과 기권과의 관계네요. 생물권과 직권, 생물권과 직권. 여기네요, 여기네요. 생물체, 생물권이에요. 얘가 땅 속에 죽어서 분해되면 땅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지? 얘는 토양은 뭐예요? 직권이죠? 생물이 죽으면 땅이 돼요. 자, 6번. 직권과 기권. 직권과 기권. 다한 건가? 그지? 다한 거죠? 그죠? 석유나 석탄은 뭐예요?
직권이겠지, 그지? 맞아? 태우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 얘는 뭐가 돼요? 기권이죠? 화산 폭발, 화산재, 화산재 어디 뜬 거야? 기권에 있던 거지. 얘가 하늘로 올라가서, 기권에 올라가서 햇빛 가리면 기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직권과 기권의 문제지, 그지? 맞아? 외권과 기권을 볼게요. 외권하고 기권. 예. 그지? 맞아요? 맞죠? 굳이 표시를 한다면 제가 될까요? 외권과 기권은요, 태양 뭐예요? 외권이죠? 그지? 외권에서 영향으로 극지역, 남극이나 북극 그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 오로라. 극지역의 하늘은 뭐야? 기권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오로라가 발생을 해요. 알겠죠? 태양과 외권과 오로라, 극지역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오로라, 기권이에요. 우주에 있던 물질이 대기와 마찰하면서 타면서 유성이 내려요. 우주에 있던 거니까 뭐예요? 이것은 외권이죠, 그죠? 지구의 대기는 뭐예요? 기권이지. 얘랑 만나면 불타면서 내려오잖아요. 걔를 우리 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외권과 기권의 문제네요, 그죠? 뭐또 땅에 떨어지면 또 직권이 되네, 그지? 결국은. 예. 거기까지 오버하지는 말고, 그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우겨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데까지 생각을 하세요. 외권과 수권을 볼게요. 외권과 수권. 태양 에너지가 그죠? 바닷물 수권이죠? 온도를 높이죠? 그죠? 맞아요. 높아요. 탐구, 식물, 생물권, 화산, 직권이에요. 이 위에 대기는 기권이죠? 그죠? 이 수권이 직권을 변형시키는 거네요. 그죠? 가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식물 생물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건 생물권하고 기권이에요.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면 기온 낮아져요. 화산 직권과 기권의 문제죠, 그죠? 골짜기 물이 지표를 깎는 거니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